안녕하세요. 레이캣입니다. 오늘은 지금 고양이가 자고 있어서 제가 오랜만에 드론에 이거 스킨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주문한 카본 스킨에 와서 이거 매백2에 치우기 위해서 지금 고양이가 자는 동안에 이 작업을 하려고 꺼내왔습니다. 중국에서 보통 이거 스킨을 주문하면 한 일주일 정도? 빠르면 일주일, 어떤 경우는 한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리모컨용, 그리고 본체에 붙이는 거, 그리고 요게 지금 요것도 본체에 붙이는 거고, 요거 배터리에 붙이는 겁니다. 배터리가 하나, 둘, 셋. 이 카본 스킨입니다. 카본 스킨. 지금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어떻게 드론이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금 작업을 시작했는데, 배터리부터 저는 먼저 붙였는데, 배터리에 보면 이게 번호가 있어서 배터리가 여러 대 있는 사람 지금 3번까지 붙일 수 있거든요. 아마 매백2 플라이모어 킷에까지 구매하면 배터리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 3번까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세트로. 배터리마다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배터리를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조정기는 이미 붙였습니다. 조금 근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래서 중국인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붙인 걸 수도 있지만 홈이 분명히 다 맞게 들어갔는데 조금 안 맞네요. 조정기 같은 경우는 카본을 붙이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저는 계속 마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붙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홈에 맞춰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손으로 쓱 밀어서 밀착시켜주면 됩니다. 스티커를. 이게 스킨이란 게 스티커나 마찬가지라서 참고 뗄 때도 얼룩이 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모양을 조금 다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이건 지금까지 붙인 배터리 중에 제일 잘 붙었네요.
작업은 그진 30분 걸렸습니다. 지금 드럼 몸체는 다안 붙였는데, 다안 붙인 이유는 제가 투톤으로 원래 사용하려고 생각했던 거고, 이게 지금 리모트 컨트롤 카본 붙인 겁니다. 이게 리얼 카본은 아닙니다. 스티커가 스킨이 카본을 흉내낸 스킨입니다. 요건 배터리에는 이렇게 숫자가 있어가지고 조금 배터리 관리할 때좀 편합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두면 1번 배터리 뭐 야외에서 사용할 때 1번 배터리, 2번 배터리, 배터리 용량 체크할 때도 헷갈리지도 않고 충전 순서도 헷갈리지 않고 조금 편합니다. 배터리 측면까지 이렇게. 제일 중요한 드론은 이렇게 상단부 날개는 일부러 안 붙였는데, 이게 투톤으로 사용하려고 처음에 붙이고 나면 이게 조금 뜨는데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붙습니다. 그리고 이 카본이 리얼 카본이 아니고 보통 스킨을 붙인다고 해서 드론에 뭐 어떤 신호 간섭이나 성능 이상이 생기는 게 없습니다. 금속 소재로 된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면 사실 드론에 신호 간섭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 제가 이전에 다른 드론을 사용할 때도 스킨을 붙여서 사용했는데 그냥 내 거라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 붙였습니다. 살짝 또 다른 느낌도 있고, 일반 드론하고는 앞부분은 없습니다. 대략 작업 시간은 지금 30분 정도 소요됐는데, 붙이는 건뭐 홈에 맞춰서 붙이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스티커 끼워서 붙이면 되니까 간단하고, 중국에서 보통 이걸 주문하는데 한번 주문하면 빠르면 2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두달 가까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프로펠러 홀더인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주문한 건데 지금 왔어요. 지금 22일 날 왔으니까 거의 두달반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알리에서 주문하는데 종류도 많고 가격이 일단 저렴합니다. 차이나 포스트로 근데 주문하실 때 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차이나 포스트는 피하십시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